지성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3월 26일, 안중근 토마스 장군이 이제 리순 감옥에서 사형 선고받고 순국한 지 이제 110주기가 되어가는 그런 날인데요. 자, 순국 110주기를 기념해서 오늘 준비했던 컨텐츠가 안중근 토마스 장군과 이 시국에서 다시 보는 동양평화론인데, 자, 이 시국이 붙었어요. 이 시국에서 다시 보는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괄호를 치고 취소선을 그었느냐. 네. 이게 어떻게 보다가는 이 시국에서 동양평화론을 재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국에서 동양평화론을 다시 한번 보다가요, 빡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이거 컨텐츠 준비하면서 되게 빡쳤거든요. 이번에 컨텐츠 준비하면서 솔직히 저도 이 시국에서 진짜 빡쳤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빡쳤어요. 굉장히 많이 빡쳤고,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유의사항. 이 컨텐츠는 안중근 토마스 장군의 순국 110주기를 기념해서 기획된 컨텐츠이고요. 장군이 순국하기 전 서문과 계유까지 구성한 선에서 이완성으로 끝난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자 했던 역사학자 김승훈의 긴급기획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동양평화론을 좀 중심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는 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장군에 대한 프로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형 선고의 집행까지. 자, 부당한 재판이면 항소하면 돼요.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도요, 재판에 항소를 했었어요. 유관순 열사도 항소를 했던 케이스예요. 항소를 했는데 안중근 장군은 항소를 안 해요. 항소를 안 하고요. 대신에 판사한테 항소하지 않겠다. 나는 동양평화론을 집필해야 된다. 이 시간을 달라. 해서 그러면 다쓸 때까지 집행을 미루겠다. 했는데, 그래서 판사는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는데 여기서 판사가 이제 허락을 했는데 판사가 기다릴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일본 정부가요, 리순 감옥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뭐냐, 이토 히로부미 총감을 죽인 사람이다. 이토 히로부미 내각 총리 대신을 죽인 사람이다. 총리를 죽인 사람인데, 어찌 사형수의 말을 그대로 들어줄 수가 있느냐. 최대한 빨리 집행해라. 자, 어쨌든 안중근 장군이 그 동양평화론을 끝내 완성을 못했어요. 사실 근데 동양평화론을 쓰기 전에 자서전부터 써놨거든. 그래서 자서전은 남아있어요. 안응칠 역사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쓴 자서전을 완성을 했고, 그럼 이제 동양평화론, 안응칠의 역사를 쓴 다음에 동양평화론은 이제 그 서문만 완성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계유의 틀을 잡았어요. 계유의 틀을 잡았고, 그 다음에 서론, 전간, 현상, 복선, 문답, 이런 그 틀의 구성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서문은 전해져요. 뭐 이제 그 서문을 통해서 동양평화론이 대충 어느 방향으로 갈지 방향은 알수 있어요. 요약. 요약까지 한번 보고 갈게요. 요약을 그한 페이지에 제가 놔뒀어요. 요약을 보고 갈게요. 자, 대한민국 문제에 깊게 간섭한 주변국 중에서 러시아를 비판했어요.
자, 일본이 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저지한 것을 세상이 악이 차고 죄가 넘쳐 신과 사람이 성낸 이유로 하늘이 한 매듭을 지었어요.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임진왜란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던 한국과 중국이 일본을 도왔던 이유 두 가지를 들었고요. 그래서 일본 천황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고 대학의 독립을 공고히 한다고 했던 표현에 우리는 낚였어요. 자, 러시아를 막아낸 건 장한데 을사늑약 때문에 일본이 러시아보다 더 못된 나라로 보이게 됐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동양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일본이 이 평화를 만들 기회를 깨뜨렸다고 했고, 그래서 일본이 정략을 고치지 않을 경우 한쪽이 힘을 모아서 백인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죠. 자,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지금 약간 그 시진핑 독재 체제로 가고 있고, 그 우리나라는 솔직히 미국의 앞잡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리순에서 평화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해놨는데, 자, 여기까지가 서문에 대한 요약이에요. 그래서 동양 평화를 위한 5대 구상, 리순은 중립지대로 하고 3국의 협력을 위한 기구를 설치한다. 대한제국, 일본, 청 3국의 공동은행을 설립하고 공용화폐를 쓰자. 대한제국, 일본, 청 3국이 연합군을 창설해서 이 연합군에 대한 의전을 하얼빈에서 하자는 거예요. 제국주의 침략에 공동으로 맞서자. 그리고 일본의 지도 아래 경제개발에 힘쓰고, 이 3국의 황제가 교황의 중재 아래 상호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 관계를 맺자 했는데요. 여기서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게 4번이기는 해요. 경제 개발에 있어서 일본의 지도를 받자 하는 건데, 여기서 경제 개발에 있어서 지도를 받자는 건요, 통치를 받자는 게 아니에요. 그 일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 현재 이제 자유주의 국제정치에서 제시하는 방향이 있어요. 초국가적 통합 협력.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국제기구가 있잖아요. UN이라든지 EU라든지 뭐 국제연합, 유럽연합 있죠. 그 UN이라든지 EU라든지 있는데, 국제연맹이 있었어요. UN이 생기기 전에. UN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 창설이 됐고요. 뉴욕에 있고요. 자, 그러면 국제연맹은 뭐냐? 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원래 유럽에서 출범을 했어요. 유럽에서 출범을 했는데, 이제 국제연맹은 사실 여기에는 일본도 들어가 있었어요. 일본은 영국의 동맹국 자격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자, 어쨌든 이런 그 국제기구 이런 것도 한번 리순에서 한번 토대를 두고 만들어보자, 여기까지 간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이 공용화폐 쓰고 있죠. 유로 쓰고 있죠. 아시아 공용화폐는 없어요, 딱히.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양무운동이 뭐냐면, 그 서양에서 약간 문과 무 중에서 무를 받아들이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양무운동을 통해서 서양에서 무기들을 그 도입을 해요. 한데 도입을 하면 뭐해? 약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동도서기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청일전쟁에서 져요. 청나라는 결국 청일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양무운동 실패.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는 변법 자강운동이라고 해서 법도 바꾸자, 이제 우리의 그런 인식, 사상 이런 것도 한번 바꿔보자 했는데, 변법 자강운동 때는요 서태후가 탄압을 해요. 어쨌든 청나라 개혁 실패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개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갑신정변 3일 만에 끝났어요.
가보게요? 애매모호하게 미완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을미개혁. 을미개혁 때는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그 거기에 딱 단발령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우리 민중들의 반발이 컸죠. 그 다음에 광무개혁, 구본신창. 광무개혁도 한계가 있었죠. 구본신창, 옛것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안 바꾸겠다는 거야. 개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본신창도 실패를 했고, 자, 근데 그 와중에 일본은 근대개혁을 먼저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근대화를 한번 그 우리나라하고 청나라가 이제 이거를 잘 참고하고 각자의 시기에 맞게 개혁을 하자 이런 식으로 가려는 게 그 제시 아니었는데, 그래서 경제력을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이걸 좀 배우자는 거였지.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거를 인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국가를 증오한 것이 아니에요. 국가를 증오했었으면 이런 동양평화론도 안 나와요. 제국주의자를 비판한 거지. 그 우리나라 그 군대 가면 그 대적권 교육 있죠? 그 북한 전체가 그 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그 뭐냐 북한의 정권, 그리고 북한의 정권에 복종하는 군대를 적으로 규정을 한 거죠. 북한의 국민을 적으로 규정한 게 아니에요. 동양평화론 전후로 이 동아시아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은 동양에서 근대 정치,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이제 그 다소 앞섰죠. 많이 앞섰고, 그래서 청나라가 양무운동 실패했고 변법 자강운동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다 못해서 이제 민중들이 의화단 운동을 하죠. 의화단 운동을 해서 그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자, 약간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여기서 외세가 개입을 했고 결국 이제 신의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청나라 제국이 이제 그 푸이가 황제로 있었던 그 황조는 멸망을 하고 황실은 멸망하고 이제 군벌하고 국민당 분열이 되죠. 여기서 이제 손문이 원세계에게 총통 자리를 양보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동학 농민혁명을 진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군으로 진압을 한 게 아니고 외세의 힘을 빌려서 진압을 했어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학 농민군은 그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 방향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일본이 빨리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전주하약을 맺었을 뿐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 외세의 힘을 빌려서 결국은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을 일본이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갑오개혁, 광무개혁 한계가 있었고 결국 을사늑약에 이어서 경술국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근대개혁을 성공을 한 다음에 그 평화를 만든 게 아니고 대륙을 침략을 하죠. 그래서 1910년에 경술국치, 1931년 만주사변, 그리고 1937년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시작하죠. 중국하고 전쟁 시작하고 1941년엔 이제 미국하고도 싸우죠. 그리고 이제 1945년 원자탄 맞고 항복하죠. 자, 그 이후로 동아시아 어떻게 됐느냐. 사상 문제로 한반도는, 일본은 이제 그 군정기였으니까
한반도는 사상 문제, 이념 문제 때문에 남북이 분단됐고, 중국은 이념 때문에 국공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갔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까지 개입한 한국 전쟁이 일어나죠. 한국 전쟁은 국제전이에요. 그 다음에 한중일 상호 수교 이후에 외교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국까지. 그렇고 일본 자민당 정권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 짓이 전범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야스쿠니 신사 가는 거 봐. 야스쿠니 신사를 그렇게 열심히 그 아베 본인이 참배를 못할 때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될 거를 아베 대리 참배를 보내죠. 총리 대리로 대리 참배를 보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놈의 야스쿠니 신사. 그것 때문에 좀 빡치고 있고요. 자, 근데 일본 정부에 대한 이 감정 때문에요, 일본 국민 개인까지 비난을 하는, 이거는 약간 좀 잘못된 태도라고 봐요. 이제 그 아프리카 TV에 뭐 일본인 BJ분들도 있고,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일본인 유튜버들도 있고요. 또 그 일본 관련 컨텐츠 열심히 하는 또 분들 많잖아요. 좀 서로 평화롭게 살자는 취지에서 그런 유튜브를 하는 건데, 해외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고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일본에서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수입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요,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수입 많이 했고, 약간 좀 약간 그 약간 어른들의 장난감들 중에서 좀 일본에서 좀 가져온 게 좀 꽤 있잖아요. 어른들의 장난감. 그런데 좀 그런 거에서 좀 역사적인 인식 분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 그 좀 건강하고 건전한 성생활, 그런 뭐 이성교제, 그리고 건전하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콘돔 쓸 때 뭐 어느 기업에서 만든 거인지를 좀 약간 거르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오카모토라는 기업이 있어요. 오카모토라는 기업에서 콘돔을 만드는데요, 오카모토가 어떤 기업이냐면요, 일본군 위안부에 콘돔을 제공했던 회사예요. 현 시점에서는 시행할 수가 없어요. 역사교과서를 공동으로 그 제작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공동으로 역사교과서 제작을 해가지고 한쪽에 편향된 그 의견이 아니라 똑같은 관점에서 역사를 배우고 공유하고, 서로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그렇게 가자는 게 사실 안중근 장군의 그 동양평화론인데, 현 시점에서 동양이 평화를 위해 걸어갈 길은 굉장히 먼 것 같아요.